여보, 나 운동 좀 갔다 올게. 뭐요? 아침부터 운동을 나가? 나 요즘 살쪘단 말이에요. 아이든 것도 속상한데. 뱃살 좀 봐요. 뱃살. 지금 밖에 엄청 추워. 괜히 나가서 감기 걸리지 말고. 나 배고파. 그냥 밥이나 좀 줘. 밥 달란 말을 안 했어야지 되는데. 날씬하신데. 공복에 운동하는 거. 자. 밥을 못 운동한다. 뭐가 맞겠느냐 이거. 그렇죠. 아, 정답은요. 자, 두 분 정답은요? 밥을 먹고 해줘. 밥을 먹고. 예,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. 자, 홍나우 씨. 아니에요. 그래도 밥을 안 먹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밥을 먹고 뛰면 오른쪽 머리가 쑤십니다. 아, 그렇긴 하죠. 그렇지. 위가 아파. 그래. 그런데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 해. 뭐 좀 먹어야 돼요. 근데 방송하기 전에도 뭘 좀 먹어야 돼. 그래? 예. 근데 먹으면 긴장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빈듯하게 해서 해야 도움이 될 그렇죠. 되지 않을까요? 자, 나뉘었어요. 살도 뺄 기면 확 빼버려. 정답은요? 예.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하시고 나서 오히려 기운이 확 없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네. 예.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, 물론 저혈당도 중요한 원인입니다만, 또 하나는 운동을 하시는 동안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산화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몸은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지 되고요. 그래서 자기 운동 능력보다도 더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 공복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런 산화물질들이 조금 더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시면 운동, 이런 체력이 좀 좋지 않으시고 염증이 좀 있을 만한 분들은 운동을 좀,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고요. 네.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운동하시, 전에 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다음 문제 볼게요.